네, 반갑습니다. 촛불행동 고문 주원조 목사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성탄절 이브입니다. 제가 그래서 윤석열 씨에게 보내는 성탄 메시지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바라는 한 명의 종교인입니다. 물론 내가 퇴진 100만인 서명운동에 첫번 서명자에게 당신이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일면식도 없는 당신에게 내가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공개적인 편지를 띄우는 이유는 바로 오늘이 성탄절 이브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전 세계인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불의한 국가 권력과 투쟁하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윤석열 씨,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취임 온지 8개월이 다 돼가는데 당신이 도대체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운동을 핵폭탄에 비유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제정신에서 하는 말입니까? 당신은 취임 전부터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미사일이 오고 가는 공포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경제대국, 군사대국이 대한민국 왜 자살률 1위 국가가 되었겠습니까? 이는 남북 분단으로 인한 생명 경시의 결과입니다. 형제를 죽도록 미워하면 결국 칼날은 자기 목을 겨누게 되어 있는 것은 세상사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는 자살률 세계 2위 국가가 키프로스 공화국으로 또 하나의 분단 국가임을 볼때 이는 자명합니다. 세계 체제의 출산율 또한 분단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전쟁이라면 지하 벙커에 숨겠지만 우리 같은 서민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청와대만 돌려주지 말고 지하 벙커도 돌려주세요.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우리 같이 깨어있는 시민이 살아남아야지. 당신같이 덜 되고 못된 인간이 남아서야 되겠습니까? 이태원 참사가 굳이 옮기지도 않아도 될 관절을 당신이 용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이전같이 사람들이 차도를 이용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옮긴 이유를 제발 설명 좀 해주세요. 미군 부대가 옆에 있어서 그리 갔습니까? 아, 참, 당신은 대통령 후보 시절 손바닥에 왕자를 새겼지요. 아, 그러고 보니 이해가 됩니다. 용이 올라간 용산에 가야 왕이 되는군요. 사회비 점수가를 추종하는 윤석열 왕이시여! 당신은 예수를 정적으로 여기고 그를 죽이겠다고 베들레헴 일대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살해한 헤롯 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일어난 참사를 왜 힘없는 말단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까? 바이든과 악수 후이 새끼 발언으로 우리나라 국격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었지요. 물론 이것도 프랑스 르몽드 신문에서 당신 아내의 과거를 폭로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자리에서 제발 내려오세요. 아니,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내려와! 내려와! 내려오라니까! 좋게 말할 때 내려와! 혼내기 전에 내려와! 존경하고 사랑하는 촛불 시민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베들레헴 광장에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구호는 하늘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이자 촛불 천사들의 합창입니다. 하늘을 향해 도선을 번쩍 들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고 김건희는 구속하라. 고맙습니다.